자,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는 2,750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히트맛TV의 히트맛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금 무창포에 와 있고요. 무창포에서 이제 쭈꾸미 낚시를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쭈꾸미가 9월 1일부터 이제 금어기가 풀리고,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이제 거의 쭈꾸미를 잡으러 이제 많이들 다니시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쭈꾸미 장비를 선택할 때나, 그리고 이제 채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은 이제 쭈꾸미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글라스 좀 끼고 올게요. 자, 중요해봐. 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을 출연한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활동을 하기 전이나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찍었던 이제 영상들을 이제 최근에 좀 업로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 이제 좀 이렇게 실루엣이라든지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여성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말까지 더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 얼굴을 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멘트를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쭈꾸미 낚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쭈꾸미 낚시는 잡은 쭈꾸미를 얼마만큼 빨리 내 어창에 넣느냐. 네,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뛰고, 빨리.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채비. 채비를 얼마만큼 간편하게 준비를 해서, 단시간 내에 잡은 쭈꾸미를 빨리 그 어창에 넣느냐. 이제 쭈꾸미 그 마리수 차이에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별 차이 안날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 마리 잡고 뛰는 와중에 한 마리 잡은 거를 막 이렇게 뛰는 막 뛰고 막뭐 하고 하느냐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같이 탄 이제 조사님들과의 이제 조과 차이가 한 마리 반 마리부터 한 마리 한 마리 반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누적이 되면은 적어도 2, 30마리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쭈꾸미는 잡는 것보다 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서쪽에 위치한 무창포항에 있는 전투선단의 NSO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잡는 것보다는 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잡아야지 뛰죠. 잡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예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뭐그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채비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장비나 릴이나 이제 굉장히 가벼워요. 이제 장시간 계속 랜딩을 해야 되고 계속 손으로 쭈꾸미를 이제 훅셋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쭈꾸미 낚시 그 장비 컨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어떤 낚싯대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쭈꾸미 낚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제 좀더 유리하게 편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낚싯대는 최대한 가볍고 짧은 게 유리합니다. 메다 40에서 메다 50, 메다 60까지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이 선상에서 운용하시기가 가장 편리해요. 피로감도 이제 많이 피로감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실 게 이제 릴이죠. 이제 릴은 이제 하이기어나 이제 파워기어 이제 아무거나 잘 나오는데 어디 가니? 어? 잘 나오는데 지금. 네? 파워나 이제 하이기어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이제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가벼운, 네, 가벼운 릴을 활용하시는 게 피로감이 더 적고요. 그리고 스피닝 릴보다는 베이트 릴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편리하고 채비 운영하시는 것도 더 편리하고 바닥 찍는 거, 후킹, 그리고 이제 랜딩하는 것까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베이트 릴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너무 두껍다는 기준은 1호, 1.25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상 뭐 1.5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2호를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이 라인 두께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조류발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얇은 라인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크 리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3.5, 4호까지 쇼크 리더를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는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예, 뭐 야광 테이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기본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뽕돌은 야간 뽕돌이에요. 왜? 뽕돌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뽕돌 12호짜리 기본적으로 이제 서해 쭈꾸미 낚시를 하시기에는 이제 10호나 이제 12호, 14호, 16호, 18호, 이제 20호까지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낚시 어떤 상황에서든 낚시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채비죠. 네, 이제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채비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어떻게 쭈꾸미 액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중 영상 채비를 활용한 이제 수중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킨 김에 제가 아예 채비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기본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이제 왕눈이 얘기예요. 이제는 싸게는 뭐 200원부터 비싸게는 이제 몇천원, 6천원, 7천원까지 하는 애기가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그 고가의 애기는 활용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그 배 위에 굴러다니는 거나 아니면 이제 선장님한테 뺐죠. 예. 뺏어 갖고 그냥 기본적인 왕눈이 애기에 야! 싸우지 마! 네, 왕눈이 얘기에, 이제 뽕돌은 그날 이제 바람에 배가 얼마만큼 밀리고 조류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뽕돌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0호를 많이 써요. 네, 10호에서 이제 많이는 이제 20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거는 이제 10호 뽕돌. 과 이제 도래가 있는데 이렇게 1단 도래도 있고 2단으로 돼 있는 도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뭐 그날 그 뭐 갑오징어가 좀 주변에서 잘 나온다 하시면은 이 도래로 또 조절을 하셔가지고 갑오징어까지 이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래를 그리고 일단 그 기본적으로 채비를 하는 쭈꾸미 채비의 가장 기본적인 채비는 1단 도래입니다. 1단 도래. 1단 도래에 애기를 같이 결합을 해줘요. 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쭈꾸미 채비입니다. 요 상태죠. 네, 요 상태의 쭈꾸미 채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2단 도래 채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으셔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제 원줄을 여기에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 여기에 걸으셔도 되고 여기에 걸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네, 거의 오줌 싸냐? 거의 저는 이제 1단 채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일단 체비는 보여드릴게요. 네, 이 체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 기본적인 쭈꾸미 체비예요. 일단 체비. 여기에 그냥 바로 원줄을 달아갖고 이 상태로 내리는 거죠. 그럼 바닥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쭈꾸미 수중 액션을 이제 뽕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마리수 조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 수중 액션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쭈꾸미 수중 액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미안하다 얘들아. 그 기본적으로 애기입니다. 기본 왕눈이 애기에 이제 수중으로 뽕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겠죠? 이런 모양이 날 거예요. 이런 모양을 나는데 그 실질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이 뽕돌을 이렇게 쿵쿵쿵 찍으세요. 네, 이렇게 찍으시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쭈꾸미가 올라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쭈꾸미가 좀 잘 올라탈 수 있게끔 이 뽕돌을 한 45도 각도로 계속 그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액션을 주셔야 되는데 뽕돌이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뽕돌은 바닥에 붙어 있고 애기만 액션이 살짝 올라가게끔. 그러면 예,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이 올라탈 수 있는 환경이 쭈꾸미한테 조금 더 예, 여유로운 환경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배 너울이 있잖아요. 배 너울이 있으면서 그 자신도 모르게 이게 뽕돌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에 로드의 초리대로 롯나지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너울에 올라갈 때는 좀 팔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갈 때는 또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액션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뽕돌은 항상 바닥에 예, 약 45도 각도로 좀 누워있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액션을 주시는데 뽕돌은 땅에 뜨지 않고 애기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섬세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조과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예, 여러분 그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셔가지고 쭈꾸미 액션을 주실 때 땅을 이런 식으로 쿵쿵 찍는 게 아니에요. 예, 찍는 게 아니고 45도 각도로 스무스하게 연하다 얘들아 스무스하게 45도 각도로 유지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뽕돌은 바닥에 붙어 있고 이 애기만 액션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쭈꾸미 낚시의 조가 차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쭈꾸미가 올라타게 되면은 이 부하력이 좀 생기죠. 이제 그거를 느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새끼 촉수 하나 넣었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채면 안 돼요. 좀 더 있어야 돼. 그렇지. 예, 두 발 지금 딱 두 발 딱 걸렸어요. 이게 그 처음에 끈적하다고 무조건 챔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 발가락 두 개 정도 걸렸을 때 정확하죠? 발가락 두 개 걸렸을 때. 일단 쭈꾸미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도래의 원애기. 뭐 애기 2단 채비하고 가지 채비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간편한 채비로 빠르게 속공으로 내리고 빠르게 올려서 애기 하나만 쭈꾸미를 바로 떼는 거죠. 떼고 바로 또 내리고 떼고 바로 내리고. 근데 이제 2단 채비나 이제 3단 채비를 하게 되면은 막 위에 올라와서 엉키고 막 쭈꾸미 위에 붙어 있고 막 갑오징어 아래 붙어 있고 막 하다 보면은 막 뛰고 뭐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간편한 채비로 빠르게 속공으로 쭈꾸미를 잡고 떼고를 반복하시는 게 조과수 차이가 굉장히 처음에는 뭐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딱 풀어놓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예, 채비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조금 더 섬세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섬세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조과수가 확실히 남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채비의 무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체비가 최대한 가볍게 운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쭈꾸미 맛이. 아, 언제 그렇게? 일단은 제가 내일 쭈꾸미 낚시를 갈 건데, 일단은 뭐 촬영, 뭐 방송도 하고 뭐 하고 하려면 제가 집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 영상을 좀 많이 담을 거니까 담은 다음에 그 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믿고 찍으셔야 돼요. 그 내 채비 반경 1m 안에 쭈꾸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 쭈꾸미가 세 발까지 는 다음에 네 발 정도 이제 애기에 올려놨을 때 얘가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전에 챔질해야 돼요. 그 시간이 약 한 0.35초 정도, 그 안에 훅샷을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다. 여기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오.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낚시는 캐스팅이 유리합니다. 뭐 발밑이 포인트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수면 위를 가만히 잘 보시면은 조류와 조류가 맞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조류와 겉조류와 속조류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가만히 이 파도를 보고 계시면은 이 조류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와류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쪽은 이제 조류발이 좀 약해져요. 그 사이 중간에는 그곳에 바로 우리 그 대상어죠. 쭈꾸미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캐스팅을 하시고 살살살 제 방향 쪽으로 액션을 살짝살짝 주면서, 절대 뽕돌을 바닥에 쿵쿵 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툭툭 친다고 바닥을 쿵쿵 찍는 것 같지만, 뽕돌은 항상 저는 수면 아래 이제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옵니다. 단지 이렇게 액션을 줄 때마다 이제 애기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액션이 바로 올라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반경에 쭈꾸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스테이. 자, 올라탔어요. 히트맛이. 어우, 사이즈 괜찮은가 봐. 만세 부르면서 오나? 만세 부르면서 오네. 사이즈는 작은데, 그러니까 만세 부르면서. 그리고 그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뭐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의 히트맛이 검색하시면은 또 제가 실시간으로 이 낚시하는 방송들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찍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채비를 떠나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고 감으셔야 됩니다. 채비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채비 근처에 대상 어종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낚시를 하셔야지 남들보다 더 많이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영상들 있으시면은 그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DM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의 장르, 낚시, 여러 가지 낚시 장르 중에 궁금증을 이제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히트바시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그 전 장르 낚시 프로스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힘든 일을 제가 늘 해냅니다. 그 전 프로 낚시 스텝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그 방송국 게시판이나 아니면 그 방송국 게시판에 제가 오픈 카카오톡 주소를 남겨놨어요.
예, 그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예, 저랑 이제 저희 그 스태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예, 오픈 채팅카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쭈꾸미를 남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바닥을 찍으시고 초리대를 최대한 수면 가까이 내리세요. 그 다음에 그 초리대로 쭈꾸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쭈꾸미 적으신 다음에 믿고 후킹하세요. 그러면 쭈꾸미가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달려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이 쭈꾸미 낚시하면서 그 그냥 바닥에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스팅이 좀 더 유리합니다. 네. 다양한 포인트를 광범위한 포인트를 이제 탐색을 하면서 네, 저가 있는 쪽으로 이제 배도 흘러가지만 제가 있는 쪽으로 액션을 주면서 이렇게 릴링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범위의 포인트를 탐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쭈꾸미 적을게요. 쭈꾸미 후킹. 자, 없네요. 여기는 쭈꾸미가 안 삽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잘못됐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쭈꾸미를 못 잡으면 지금 이 근방 1km 안에는 쭈꾸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 히트맛이? 아, 쭈꾸미를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오빠 머리 맞을 뻔했다. Best food of octopus.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사기 맛.